네, 부동산 경기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다소 상승세를 보여서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화통 톡쇼, 오늘은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대구 경북 아파트 가격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대구가 아파트 미분양 무덤으로 불릴 정도인데요. 현재 대구 아파트 시장 경기를 4계절로 나눠본다면 어느 계절에 해당합니까? 원래 이제 동터 기전이 가장 어둡고 네네. 가장 춥습니다. 네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겨울에 접어들어서 네. 이제 봄으로 가기 전까지는 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지수상으로 보면 계속 어떤 약세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조금씩 가격 회복세도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고 미분양이나 이런 어떤 해소되는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고비만 지나가면 조금씩 훈풍이 불 가능성도 있는 그 시기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혹시 현재도 악성 미분양 좀 쌓이는 편입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공 미분양을 말합니다. 네, 네. 지난해에는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입주 물량이었었거든요. 네, 네.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 있었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있기는 했었지만 가장 최근에 사실은 분양이 했던 거라서 악성 미분양이라고는 보기 힘들었던 미분양들이고 대대 이제 이런 어떤 악성 미분양은 올 하반기부터 네. 사실은 계속 쌓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해 최악의 분양 시장 현황을 보였지 않습니까? 올해 어떻습니까? 지난해 이제 분양 물량이 1000세대 미만이 이렇게 이제 분양이 되었는데 이렇게 지금 대구가 1000세대 미만의 어떤 분양 물량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가 사실 처음이었었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2008년도, 2009년도 위기 상황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제 2009년도에 그 분양 물량이 4000세대로 떨어지면서 5000세대 미만 어떤 물량이 그때 처음 나왔을 때도 충격이었는데 네네. 뭐 지난해처럼 이렇게 1000세대 미만은 네네. 사실 가장 초유의 사태였고 네네. 올해도 사실은 분양 시장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좀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또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어떤 뭐 PF나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재개가 사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반적인 여건들 때문에 아마 올해도 물량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은 많지만 실제로 분양으로 이어지는 물량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둑에서 대마불사라는 용어 네. 있지 않습니까? 버무동 불사 이게 부동산 시장 전선인데요. 버무동은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뭐 버무불사, 뭐 수성불패 이런 네. 이야기들을 그동안 사실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우리가 어떤 가격 변동률이나 이런 걸 본다면 대구에서 약간 수성구 쪽에 네, 전반적으로 보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우리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범어내거리와 만천내거리 이 사이에서는 상당히 이제 다른 지역과 달리 조금씩 어떤 회복세가 조금 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의 경우에 이제 대구 그 범어동에 있는 제구 최고가 아파트의 경우에 3.3제곱미터당 평균 거래 가격이 4,280만 원 네. 기록하면서 뭐 14억 5천만 원 뭐 네. 이상 이제 다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중심부나 이런 어떤 쪽에서는 회복 속도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대구 전반적으로도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찍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수성구 신세계 빌립 헤리티지죠. 네. 통으로 공매 있는 네. 것 같은데 현재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헤리티지가 이제 공매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지금 이어지면서 상당히 좀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한 90개 이상 이제 하고 났기 때문에 한 30여 개를 제외하면 거의 지금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위치가 좋거나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시장에 아직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모두 발언해서 엄동설은 네. 지나고 약간 훈풍을 기대한다는 말씀하시는데 네. 올해 대구 주택 시장 바닥을 찍겠습니까? 실제 이제 대구가 지수상으로 보면 지금 거의 바닥에 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율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수를 가지고 바닥에 왔다 안 왔다를 사실 볼 수 있는데 네. 실제 우리가 이제 2008년도 위기 상황이 왔었을 때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율이 61% 62% 정도 선에서 이제 반등을 한 네. 효과를 나타내었었습니다. 지금 대구에
매매 가격 대비 전세비를 한 62%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구의 경우에 이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율이 한 65에서 68 정도가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고, 70%가 넘어가면 과열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65% 밀도로 떨어지면 이제 침체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율이 60% 이하까지 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가 지수상 지금 61, 62에 접근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대구가 어떤 지수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각종 기관에서 나오는 지수를 봤을 때도 대구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지금 접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HF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수를 봤을 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든가 뭐 주택 뭐 그 구입 지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수를 봤을 때 실제 우리가 중위소득을 가지고 대구의 집을 살 수 있는 비율이 한 65%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뭐 경기가 좋았을 때 아니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도 보통 한 55에서 58%, 60%가 잘 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그 65%라고 하면 지금 중위소득자들은 대구의 한 주택의 한 3분의 1을 자기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가격은 상당히 많이 조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실제 대구는 이제 58% 정도까지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대구는 지금 이게 가장 최저 상황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 지수가 지금 한 10년 전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대구는 전체적인 어떤 바닥권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 말씀드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파트, 대구 아파트 시세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도 좋겠네요. 실제 이제 우리가 바닥이라는 거하고 또 어떤 주택시장의 변곡점이라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지금은 바닥을 다지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서서히 약간 변곡점의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는 있지만 대구 전체적인 어떤 시그널로 이어지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실제 지금 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분양이라든 것들이 거의 한 뭐 9,800개 정도가 있고, 사실 경북도 한 9,500개 미분양. 대구 경북 전체가 우리나라 미분양의 사실은 한 3분의 1 정도가 갖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물량들이 사실은 시장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지금 좀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런 불투명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변곡점까지는 이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 아마 올해 미분양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그리고 거래량, 지금 우리가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전세 시장이 조금 개선이 되고 금융 시장이 조금 안정되면 거의 변곡점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변곡점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수성구 범어 등을 제외한 달서구라든지 외곽 지역 시세는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외곽 쪽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금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최근에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부동산원이나 이런 데 나오는 지표상에서 보면 계속 어떤 약보합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과거와 같은 금매물들은 상당히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흥풍만 분다면 이런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경북 쪽 특히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 아파트 시세도 관심인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실제 이제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는 지난해 이제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아서 사실은 조정이 상당히 들어갔었고, 경북은 지난해까지는 사실 입주 물량이 사실 많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물량들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들이 사실 쏟아지고 있고, 또 여기에 포항이 사실은 상당한 입주 물량을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경북은 지금 대구와 다르게 이제 바닥 다지기보다는 한 번 더 어떤 물량에 대한 리스크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의 어떤 경기 침체도 사실 있는 가운데 물량이 좀 증가하면서 일부 조정 국면이 조금 이어지다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서 조금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파이낸싱 PF 부실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대구와 경북 지역에 부실 단지가 좀 있습니까? 지금 상당수 단지들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대부분 이제 뭐 PF 부실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 우리가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부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발 사업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사실은 개발 사업은 대부분 대출로 시작해서 대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시행사가 계약금도 PI 자금이라고 해서 또 빌려와갖고, 그 다음 이게 브릿지를 통해갖고, 이 PI 자금을 갖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들어가면 PF 자금을 빌려서 이제 사업을 완성하게 되고, 그럼 이게 분양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대출을 받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사업 종결이 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서 잔금을 냈었을 때, 그럼 이게 기업에 있는 대출이 개인에 있는 대출을 사실 넘어갈 때쯤 네. 이 사업이 종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브릿지가 일어난 상태에서 피프가 안 일어나면서 지금 상당수 사업장들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사실 못하고 있고 또 사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괜히 또 분양 PF를 이렇게 해서 사업을 갖다가 미분양이 일어나고 하면 또 다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기관이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대구, 경북 전부 다 사업 자체가 어떤 금융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1주택 정부세 폐지를 비롯한 뭐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 국회에서 여야 간의 엇박자 심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텐데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여소야대 어떤 상황이 이어지면서 어떤 정부가 어떤 추진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 주택 공시가 현실화 폐지가 이제 정부에서 내놓았는데 사실은 이게 입법 상황입니다. 네. 이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공연불에 그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지난해에도 이런 비슷한 애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법인 취득세가 12%가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6%로 낮추겠다고 네. 했는데 이게 사실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사실은 뭐 그냥 넘어갔게 됐고 지금 상당수 어떤 우리가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그 규제사항들이 입법사항들이 좀 많은데 이게 좀 상당히 지금 여와 야 간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사실 최근에 어떤 부동산 규제나 이런 완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일부 지금 바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들조차도 야권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여든 야든 민생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금 부동산 경기, 우리나라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당리당략이 아니라 좀 대성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동산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면서 좀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야가 손을 잡아야만 네. 부동산 시장이 빨리 살아날 네.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파트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 사실 근데 지금은 살 때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주택시장은 특히 이제 주택가격의 지수는 경기 후행변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주택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까 싶어서 사람들이 사러 들어오고 네.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싶어서 사실은 기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곡점에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바닥권에 와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실수요자들이나 특히 실수요자들 중에서 내가 집을 넓혀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집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집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 시장에 유입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매수자 입장에서는 투자 목적보다는 실수요자들 지금 매수로 들어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든가 아직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또 시그널들이 시장이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는 것도 사실은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